기윤이가 X 플러스 A, X 마이너스 6을 전개시키는데 마이너스 6을 A로 잘못 봤대. 네. 눈 삐꾸 문제죠. 잘못 본 거야. 그랬었더니만 뭐가 나왔대? 얘가 나왔대. 민우, 민우는 또 뭐야 이거 또. 민우는 뭘 잘못 봤어? 얘는 C로 잘못 봤대. 2를 C로 잘못 봤대. 그래서 이렇게 전개시켰대. 상수 A, B, C, D에서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거 구하는 식을 있는 그대로 한번 연결해서 써보면 기윤이가 마이너스 6을 뭘로 잘못 봤어? A를 잘못 봤죠? 그럼 뭐 하면 돼? 마이너스 6 대신에 A라고 쓰면 돼요. 그럼 봐. 기윤이 X 플러스 B, X 플러스 A죠? 마이너스 6을 자체를 잘못 본 거니까. 이렇게 했더니 뭐가 나왔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B가 나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 다음, 민우는 어떻게 한 거야? C를 잘못 봤대. 2를 C로 잘못 봤대. 그러면 X 플러스 얼마? 2가 아니라 C로 놓고 X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얘 전개시켰더니만 얘는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가냐 안 가냐? 가요. 이해가? 네. 그때 A 플러스 B 플러스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A, B, C, D 다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네. 이 곱셈 공식의 전개를 보니까 네. 1차 계수가 1이지. 네. 이거 세 번째 거야, 네 번째 거야. 이거 세 번째 거잖아. 네. 그러면 얘 1차는 뭘로 나온 거야? 합. 얘는 곱으로 나온 거지. 얘는 합. 얘는 곱. 또는 부분 전개로 해석해봐도 얘랑 얘랑 전개시킨 AX. 얘랑 얘랑 전개시킨 EX. 둘이 더해버리면 마이너스 주겠어. 얘가 한 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간에 A랑 마이너스, A랑 2랑 더했을 때 마이너스 6이 나와야 한다는 거잖아. 뭔 말하는지 이해가? 이렇게 빨리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다는 것은 2랑 뭐랑 더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오겠냐? 2랑 뭐랑 더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오겠어? 10으로 쓴다면 2 플러스 A가 마이너스 6이 나오니까. A 값은 어떻게? 마이너스 6이고 플러스 2 넘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얼마? 마이너스 8인데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놓고 계산하라고 해? 근데 중2라고 해. 중1이 아니고. 그 이 정도는 어떻게 해야 돼? 암산 들어가 주셔야 돼. 2랑 뭐랑 더해야 마이너스 6이 나올까? 마이너스 8 나오겠지. 원바타임. C랑 마이너스 6이랑 더하면 6이 나오는데 이게 얼마야? 그렇지. 그럼 여기 B는 얼마야? 2랑 마이너스 8이랑 곱하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6이죠. 맞아요? 네. 그 다음 여기 D는요. 10이랑 마이너스 6이랑 곱하라는 얘기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72가 나온다는 얘기지. 됐어요? 네.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는 어디에 있었던 거야? 1차의 계수에 있었던 거지. 식을 써내려가서 문제를 바라봐야 답이 보여요. 그러니까 식스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계산을 할 수 있겠죠? 네. 할 수 있죠? 네. 아니야. 유리수 계산했잖아. 시켜봐야지. A가 얼마? 마이너스 8. B가 얼마? B가 마이너스 16이야.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 있죠? 조심해야 돼? 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C가 얼마야? 12. 마이너스 그대로 써주고 D가 얼마야? 마이너스 72죠. 이렇게 써야 돼? 네. 맞죠? 네. 자, 계산하니까 얼마? 마이너스 24. 아, 그렇지! 계산하니까 얼마? 잠깐만요. 고작? 36. 마이너스 부호부터. 마이너스 36.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36이야? 네. 마마마 괄호를 풀었을 때 마마 만나면 곱하기는 괄호 풀었을 때 똑같죠? 마마 만나면? 네. 뿔 뿔뿔 만나면? 뿔 마마 뿔 뿔뿔뿔 마뿔 마 마뿔 뿔마 마야 부호가 같으면? 네. 뿔 부호가 다르면? 마. 얘 얼마나? 30. 얘 플러스 30? 얘 플러스 70? 이 나오지? 네. 그러니까 얼마야? 30?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 거죠. 됐어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